네, 바로 피터 슈라이어 사장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디자이너인데요. 기아에서 2006년 파격적인 조건으로 모셔왔습니다. 그 유명한 아우디 TT 모델, 그리고 람보르기니, 유비틀까지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차들을 디자인했잖아요. 피터 슈라이어가 기아차에 와서 만든 차가 바로 K시리즈. 피터 형님, 그림솜씨 좀 멋져요. 호랑이 얼굴을 형상화한 기아 K시리즈. 바로 이 K시리즈를 통해서 기아가 디자인 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죠. 이런 기아차의 디자인 변신은 당시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기아차의 디자인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젊은 아저씨의 차, 전유 K5를 만나봤습니다. 아저씨요? 이 차 그 현빈 씨가 광고하는 것 같던데. 뭐 그런 거예요? 현빈 씨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다녀왔으면 아저씨라고 작가님이 써주셨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플 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악플 다시면 안 돼요? 네. 군인은 무조건 아저씨가 맞아요. 왜요, 왜요? 보통 우리 어릴 때 네. 위문 편지 쓸 때 군인 아저씨 이렇게 썼거든요. 네. 군인 되면 무조건 아저씨인 거예요. 사실 나이상으로는 군인 아저씨 동생이에요. 군인 아저씨 동생. 네. 어쨌든 그 아저씨, 네. 이 뒤에 있는 아저씨 맞죠? 네, 맞아요. 이 아저씨예요. 네. 네. 살짝 화장을 고치고 돌아온 전유 K5. 근데 외관은 크게 안 바뀐 것 같아요. 네. 화장을 다시 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면 나름 숨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밭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구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교수님은 이전에 기아 자동차에서 디자이너로 직접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아 자동차에 약 9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거기서 크레도스와 세피아 슈마 같은 차들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다 제가 좋아하던 차들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크레도스하고 네. 세피아 같으면 네, 지금 네. 현재 기아 자동차 이전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IMF 위기로 이렇게 망했던 그 기아 네, 자동차 네. 시절에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 아 근데 중형차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서두에 말했듯이 아저씨 차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K5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젊은 아저씨, 그러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차량 같아요. 사실 그 중형 승용차들의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제 가장들, 중년의 가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용 위한 차를 구매를 해야 되지만 또 그분들 이 속마음 속에는 고성능 차에 대한 갈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갈증을 스포티한 디자인으로서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면에서 K5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세계 거의 모든 브랜드의 중형차를 다 몰아봤는데요. 이 K5의 디자인 매치는 동종 모델들 가운데 가장 세련된 것 같고요. 웬만한 프리미엄 브랜드 턱 밑까지 디자인이 쫓아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네요. 기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더 뉴 K5 디자인에 대해서 과연 디자이너는 어떤 평가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그 K5는 YF 소나타 같은 플랫폼이지만 후드의 길이를 좀 더 늘리고 트렁크의 길이를 좀 짧게 줄여서 쿠페 같은 스포티한 스타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어떤 차별화의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같은 플랫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차 같은데. 제가 타봤을 때 그 내부 인테리어 경우에 이제 굉장히 고급스러웠어요. 이렇게 한땀 바느질한 명품 가방 같은 그런 섬세함이 보였어요. 이게 중형차인데도 굉장히 고급스러웠거든요. 아주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역시 그 사실 인테리어를 크게 바꾼다라기보다도 어떤 질감을 중시한 그런 질감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또 배치를 바꾸고 또 시트 같은 경우에도 표피제 매칭 같은 것들, 스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스포티하고 또 굉장히 산뜻한 이미지를 줌으로써 새롭고 젊은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좋다는 건 일단 디자인 기아를 내세운 기아차 입장에서는 아주 고무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사람이 있죠. 네, 이 사람은 바로 피터 슈라이어죠.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 이 외국인 디자이너를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한 거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였죠. 사실 어느 자동차 메이커의 디자인 수준이 높아지려면 실무 디자이너들의 그림 실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디자인을 정책적으로 잘 결정을 하고 그런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제품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시스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터 슈라이어가
그런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피터 슈라이어가 처음 이 부사장이 돼서 만든 게 소울이었나요? 피터 슈라이어가 온 이후에 소울이 출시됐을지라도 그 피터 슈라이어의 영향력은 소울에는 미치지 않았을 걸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피터 슈라이어가 처음부터 관여해서 개발이 완료된 차량은 스포티지 R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피터 슈라이어가 아우디 디자이너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아차 디자인에서 아우디의 느낌이 많이 묻어나거든요. 피터 슈라이어가 폭스바겐 그룹에 근무하면서 4세대 골프라든지 또 사실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한 아우디 TT를 개발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 감각, 예를 들어 화가로 치면 화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디자인 감각이 묻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일하는 곳이 이제 폭스바겐에서 기아로 바뀌었을지라도 그 사람의 화풍, 디자인 감각은 남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